저희가 파일 삭제를 이제 할 건데요. 파일 삭제하는 경우는 글을 삭제했을 때, 델리트,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 여기 있네요. 이미지 컨트롤러 보시면, 그 파일을 삭제했을 때 정보만 삭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보만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델리트, 있죠? 델리트.2. 삭제할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DB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넘버하고 아이디를 세팅하고 이제 밑에서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삭제, 데이터베이스만 삭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파일도 삭제해야 돼요. 파일을 삭제할 때 여기 파일을 삭제할 때 파일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DB의 정보를 삭제하고요. 2번은 하드디스크, 서버 하드디스크에는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 주셔야 쓸데없는 파일이 서버에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삭제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이제 쓰시면은 이제 파일 삭제를 이용해서 쓰실 건데, 델리트하는 거 파일 삭제를 지금부터 이제 처리를 해서 파일이 있으면 이제 쓰는데, 어떤 파일을 지우느냐 이거예요. 어떤 파일을 지우냐면, 지금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지워야 합니다라는 게그글 보기 뷰.jsp에 이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길 때 삭제하려는 파일도 그 저희가 넘겨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쓸 거라서, 자, 이제 갑니다. 삭제하는 거 먼저 여기 삭제부터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글 삭제, 게시판, 이미지 게시판, 이미지 삭제. 이미지 게시판에 이제 이미지 삭제를 할 때, 이미지 그 사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면, 삭제 처리를 하면, 첫 번째는 DB에서 정보를 삭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에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삭제가 다 끝나면 여기 밑에서 여기, 아, 밑에 처리하는 게 밑에가 있어서 그 순서가 데이터베이스 삭제한다. 이건 안 되겠네요. 먼저 삭제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순서상. 그 왜냐하면 위에서 케이스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델리트 케이스 부분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실행하자 이게 밑에 있고요. 아시겠죠? 밑에 있고, 그 삭제가 되면 뭐 삭제 처리를 하자. 이것도 가능하긴 하세요. 근데 삭제, 이미지 삭제하러 갈 때는 여기 델리트 할 때하고 이제 이미지를 체인지 바꿀 때예요. 바꿀 때. 아시겠죠? 바꿀 때.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개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삭제하려는 파일 이름이 나오면 그 파일 이름을 받아다가 그 삭제를 할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파일, 델리트 파일이 있으면 여기, 아, 삭제하자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는 그 델리트 파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널이 아니면 느낌표 있고, 널이 아니면 삭제 처리하는 걸로. 삭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쓰시고요. 그럼 델리트 파일을 위에다가 선언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델리트 파일이라는 게그 선언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맨 위에 여기 필요한 서비스 선언에서 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삭제해야 할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저장하는 변수로 한게 프라이빗으로 선언할게요. 그 프라이빗으로 쓰시고요. 파이널로 쓰시면 바꿔치기가 안 되니까 그냥 델리트 파일이라고 쓰시고요. 그 그냥 세미콜론 찍어둘게요. 그 이쪽에 델리트 파일 없었는데, 아, 여기 타입을 안 썼네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요. 델리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한게 선언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써가지고 타입까지 써서 쓰시면 이제 선언이 되고요. 여기 데이터에 채워서 삭제할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를 하고요. 없으면 삭제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델리트 파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서비스를 실행하고 나서, 서비스를 실행했어요. 서비스를 실행하고 나서 델리트 파일이 있으면 삭제 처리한다.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서비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B 처리를 먼저 하고, 삭제 처리를 나중에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삭제입니다. 삭제 가시는 거예요. 삭제. 델리트.2에 오실 때 넘버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넘버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삭제할 파일네임도 받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수집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삭제할 파일네임을 받는 걸로 하죠. 여기 부여는 만들고요. 부여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다가
처리하기 전에까지만 받으시면 되고요. 델리트 파일은 쓰시고요.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get 파라메터 쓰시고요. 너무 길게 쓰면 좀 그러니까 del이라고 쓰게요. del 이렇게 해서 델리트로 이렇게 넘어서 파일명을 뒤에 붙여서 넘겨주면 얘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얘를 처리하려면 이 얘 del이라는 걸 넘겨주셔야 돼요. 어디서 넘어올까요? view.jsp에서 넘어와요. view.jsp를 보세요. view.jsp 갑니다. view.jsp에서 여기죠. view.jsp에서 삭제를 클릭해서 넘어온다. 삭제 클릭하는데 찾아가세요. 삭제 버튼 여기 있죠. 삭제 버튼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여기 봤더니 여기는 이제 그 아이디만 있지 여기 뭘 넘기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넘어옵니다. 여기 있죠. 삭제 버튼 델리트 버튼 클릭 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자 나오고요. 컨펌 정말 삭제했습니까 물어보고 트루면 글번호 넘긴다. 아이디는 그 세션 정보에서 넘긴다. 그 다음에 N 쓰시고요. 삭제하는 거 넘기세요. 델 이꼬로 쓰시고요. 달러 중화를 부여해 보시면 파일 네임이 이게 삭제할 내용이 해당하는 거죠. 파일 네임을 넘겨요. 되시겠죠? DL 해가지고 파일명을 넘긴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del이라고 받은 거예요. del이라고 받은 거고요. view.jsp에서 del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네임을 넘긴다. 보고 있는 파일 네임을 넘기면 삭제하러 가면서 데이터베이스 삭제가 끝나면 del 해가지고 오류가 없는 경우에 위에 db 삭제 오류가 없는 경우에 얘를 삭제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삭제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del이라고 넘기는 이제 파일 네임을 받아가지고요. 현재 이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여기 del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delete 파일로 쓰고요. 얘를 삭제하러 가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나요? 삭제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이제 그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뭐 삭제하자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일 유틸에 갑니다. 파일 유틸에서 그 삭제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자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한번 만들 건데요. 자 저희가 이제 파일명을 넘길 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파일명이 넘어오게 돼요. 저기 이제 그 헤드 부분에 스크립트 부분에 보시면 헤드 부분 스크립트 저희가 쓰고 있는 스크립트 부분에 이쪽 요 밑에 링크 여기 스크립트 저희가 쓴 스크립트입니다.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개는 지우셔야 됩니다. view.jsp에서 보니까 부트스트랩이 라이브러리 두 개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봤어요. 그럼 view.jsp 보시면 아 여기 라이브러리 또 들어가 돼 있죠. 이거 한 개는 지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지우셔야 그 두 번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지우시고 등록을 하는 거는 디폴트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디폴트 언더바 decorator.jsp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선언했다. 그걸 쓰는 거죠. 아시겠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선언했는 거 지웠어요. 그럼 이거 지워질 거고요. 위에 헤더가 있고, 이 헤더 바디 위에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넘길 때, 여기 있죠? 그래서 del, del로 해서 넘기는데, DL 넘기는데 여기 파일명이 위치까지 이렇게 정보가 포함된 파일명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되셨죠? 되셨나요? 요거를 리얼 패스를 잡으셔야 돼요. 전체를. 요게 이제 세이브 패스인 거죠. 이렇게 작성된 게 요게 세이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패스가 되는 거고 걔를 가지고 이제 넘겨서 사용하는 걸 쓰셔야 돼요. 자, del 받으면 요 del로 저희가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del 파일을 리퀘스트에 del을 받으시면 이제 위치상 어떻게 나오시냐면 이미지가 그 슬래시 업로드 밑에 뭐 이미지 밑에 그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저희는 이제 파일명 이렇게 나와서 쓰게 되니까 이거가 그 요게 지금 세이브 패스랑 파일명이랑 합쳐진 형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걔를 이제 지우는 프로그램을 이제 짜셔야 되는데, 그 짜는 것을 이제 이쪽에다가 컨트롤러 쪽에다가 만들지 마시고 그 파일 유틸에다 만든 거예요. 파일 유틸에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삭제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메소드. 지금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삭제하는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삭제하는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제 퍼블릭 쓰시면 되고요. 퍼블릭 스태틱으로 쓰시면 돼요. 스태틱. 그 삭제했다 안 했다? 불리엔 타입입니다. 불리엔 타입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델리트 이렇게 쓰셔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그 세이브 패스에 해당되는 이제 파일 네임을 여기다 쭉 쓰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예, 여기다가는 이제 델리트할 때 스트링으로 이제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작성해서 이제 패스까지 포함된 파일 네임이죠. 이렇게 파일 네임이 넘어오시면 중간에 갖고 이렇게 써가지고 넘어오시면 이거를 이제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은 이제 그 new 하시는 거죠. return 바로 return 하겠습니다. return 하시고요. new에서 파일 개체를 만들어라. 파일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파일 개체를 만든 다음에 점 쓰시면 delete 있죠? delete를 하시면 삭제가 된다. 되셨나요? 삭제가 되시는데 여기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하지? throws 시키시고 exception을 이제 throws 시키는 걸로 쓰시고요. 없는 경우 if 문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if 쓰시고요. 가로 열고 exist 이제 파일 네임을 여기 이제 파일 네임을 집어넣으면 그 이게 존재하면은 이게 리턴에서 실행한 즉 삭제하시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느낌표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throw 시켜서 사용한다. 이렇게 throw 시켜서 삭제하다가 throw 시켜버려서 삭제하러 갈수 없는 거죠. 삭제하러 갈수 없기 때문에 리턴 덜 하시거나 리턴 펄스 삭제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그래서 여기다 리턴 펄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턴 펄스를 해서 삭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 아시겠죠? 하시거나 아니면 익셉션을 발생시키시면 돼요. 삭제할 수 없었다. 예,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펄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되셨나요?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존재하냐 안 하냐 물어봐서 리턴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 그 메소드 중에서 이게 new에서 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get 파일 해서 파일을 받아내자. 이건 이제 그 문자열을 받으세요.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문자열을 받아서 파일 객체로 만들어주는 파일 객체로 만들어주는 메소드를 한개 만들면 되게 편해요. 아시겠죠? 퍼블릭 지금 계속 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뉴에서 스태틱이고요. 리턴 타입은 파일입니다. 파일이고요. 그 저희가 쓰는 것은 뭐 get 파일 뭐 정도의 파일을 받아내자 정도에 쓰시면 되겠고요. 스트링으로 자, 그냥 파일로 쓰셔도 돼요. 스트링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일 네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패스 같은 거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패스까지 전부 다 해서 중간 열고 중간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리턴 하시고요. 리턴 하시고 뉴 파일 합니다. 뉴 파일 하셔가지고요. 하시고 가로 열고 여기다 파일 네임을 받아서 파일 네임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get 파일을 쓰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new에서 생성하시는 거 대신에 get 파일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get 파일로 써볼게요. get 파일 이렇게 사용하시고 파일 네임을 이제 가져다가 쓰시면 파일이 나옵니다. 파일이 나와서 그걸 이제 딜리트 삭제하자.
되셨나요? 예, 삭제합시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 거를 한번 삭제해 보시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델리트 하는 거 삭제해 보겠습니다. 뉴 파일이라고 쓴 거는 요 뉴 파일을 한 개만 만드시고 겟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가겠습니다. 그 여기서 그 델리트 파일이 없으면 삭제를 안 해요. 대 if 문장 써서 if 만약에 delete 파일이 null이 아닌 경우에만 삭제해요. null이 아니면 삭제하러 갑니다. 삭제하러 가는 게 그 파일 util에 있죠. 파일 util. 파일 util. 쓰시고요. delete 해서 삭제하러 가는데 여기에 이제 delete 파일 파일을 여기다 써 가지고 삭제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삭제를 합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기 것만 삭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 자기 것만 삭제할 수 있다.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그 서버가 지금 리스타트 됐기 때문에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컬호스트 돼 있는 것을 F12 눌렀는데 리스트로 이제 가볼게요. 게시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게시판 리스트 보고요. 자, 로그인 먼저 해볼까요? 로그인 하시고 지금 테스트로 로그인 했어요.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고 테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거 요거죠. 45번 한번 삭제해 볼게요. 아시겠죠? 삭제하는데 얘 이미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지금 폴더에 보시면 이게 09 서블릿이거든요. 폴더 찾아가 볼게요. 폴더. 자, 폴더를 찾아가 보시면 폴더 워크스페이스 밑에 폴더 자꾸 많이 찾게 되죠. 워크스페이스 밑에 JSP 밑에 점 메타 밑에 플러그인스 밑에 WST 서버 WST 서버 점 코아 예 WST 서버 점 코아 서버 점 서버.coa 예, 딴 데 갈 뻔했어요. 코아 네 가시고 템프3에 이제 WTP 웹 APPS 그 중에 프로젝트 밑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 요게 이제 거기고요. 지금 챕터 09가 어디 있는 거냐면 챕터 09 여기죠. 챕터 09 서블릿 요겁니다. 요거 요 파일 있는데 얘를 삭제를 해볼 거예요. 삭제를 하면 얘 파일이 실제적으로 삭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리얼패스 잡아야 되는데 리얼패스 잡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델리트에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리얼패스를 안 잡았네요. 파일 네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리얼패스를 잡아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리얼패스를 잡는 거를 이제 메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리얼패스 잡는 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 그 서버의 위치를 받아서 서버의 위치와 파일 정보, 파일 정보를 받아서 그 뭐라냐면 서버의 위치와 파일 정보를 받아서요. 그 절대 위치, 리얼 패스인데요. 절대 위치를 위치와 파일 정보, 위치와 파일 정보를 리턴 되돌려주는 메소드를 일단 만들 거예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스태틱이고요. 스트링이고요. 그 리얼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리얼패스라고 get 리얼패스라고 쓰겠습니다. get 리얼패스 패스 적으시고요. 스트링으로 저희가 이제 save 패스를 넣으시면 패스 th 패스를 넣으시면 이제 return에서 return 사용하시고요. return turn return 한 다음에 request 넣으셔야 되네요. request save pass와 지우가 안 만들었죠. 예. 지금 여기 길게 이렇게 save pass를 만드는 거네요. 패스를 받아서 save pass를 만드는 거죠. 패스를 받아 save pass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패스를 받아서 save pass를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보시면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리퀘스트 되셨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제 받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콤마 치시고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넣어 주시면요 그 리턴 하시고요. 리턴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게서블리 대서 패스를 이렇게 쓰는 거를 복사를 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 실제의 위치, 실제 전환되는 위치를 잡아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계속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런 거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save pass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save pass. save pass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패스하고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거, 그 save에 해당되는 거, 패스에 해당되는 것만 넣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삭제해서 받을 때는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넘겨받는 파일 네임은 넘겨받는 파일 네임은 서버에서 운영되는 상대 주소예요. 상대 주소이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드라이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버의 로컬호스트의 루트부터 찾는 거죠. 루트부터. 루트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찾아요. 이해되시겠죠?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여기다가 그 삭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save pass를 스트링으로 save pass를 저희가 이제 알아내셔야 돼요. save pass는 쓰시고요. 여기다 get real pass 쓰시고 파일 네임을 주시고 리퀘스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삭제할 때 리퀘스트가 한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삭제할 때 리퀘스트를 안 넣어주면 삭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 삭제하러 갈 때 쓸 때 삭제하러 가서 이제 쓸 때에 여기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리얼 패스, 세이브 패스로 받아가지고 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호출해가지고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HTTP 쓰겠습니다. 두 개 리퀘스트를 그냥 넘겨서 이제 리퀘스트를 그냥 넘겨서 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리퀘스트를 같이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여기 getRealPass를 통해서 절대 주소를 받아내고요. 요거를 다시 요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되시는데 이제 그 이게 그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리퀘스트를 받는 걸로 쓰고 리퀘스트를 전달해주면 여기 save pass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 네임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save pass가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save pass를 그 이렇게 지우는 거죠. get 해가지고 파일 네임으로 save pass를 만든 다음에 삭제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save pass 부분은 실제적인 그 파일 네임은 서버로 운영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 서버에 해당되는 게 save pass를 만드시는데 요거는 그 실제 하드디스크 서버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버 그 다음에 폴더 땡땡 뭐 이렇게 해서 폴더 위치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리얼 패스입니다. 실제 위치에 있는 것을 찾아서 지우는 거죠. 찾는다가 세이브 패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를 찾고 거기에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그 넘어오는 거는 여기 파일 네임은 상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일 네임은.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저희가 delete 지워라 썼는데 delete 파일 네임이 이렇게 됐다 그랬죠. delete 파일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처리하는데 /upload/image/oh.점 확장명 써 있는 건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파일 네임인 거예요. 그래서 delete 파일에 이렇게 넘어오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리얼 패스를 잡아주시고 리퀘스트를 넘겨주셔야 돼요. 콤마 찍고요. 리퀘스트를 넘겨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get 리얼패스를 잡아서 쓰셔도 됩니다. 쓰셔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렇게 그냥 쓸게요. 이런 구조로 아시겠죠?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땐 요거보다 다시 풀러서 쓰는 게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요렇게 쓸게요. 리퀘스트를 계속 넘겨서 쓰는 걸로. 자, 됐습니다. 테스팅 해야 되죠,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delete해서 delete 파일과 리퀘스트라고 delete 파일은 delete라는 데서 delete라는 delete 파일을 여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게 이렇게 되고요. delete 삭제로 갈때 얘를 파라메터로 받아요. 이렇게 get id가 아니라 파라메터로 리퀘스트의 파라메터로 del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delete 파일을 넣고 delete 파일을 이제 맨 마지막에 db에서 삭제를 하고 여기 db에서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파일 시스템도 삭제를 하고 아시겠죠? 삭제하고 이렇게 처리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로그인 다시 합니다. F5키 누르시고요. 서버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고요.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요거 지금 그 9번 여기 9 서블릿에 해당되는 요 파일을 지울 거예요. 지워서 이제 쓸 거라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여기 지금 파일은 있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미지 파일 요겁니다. 9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됐죠? 제 파일은 요겁니다. 요거 9번에 해당되는 거 이거 삭제할게요. 삭제 누르시고 정말 삭제했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글 삭제가 됐고요. DB에서 날아갔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폴더 갈게요. 폴더 아까 폴더 있던 데 보시면 9번에 해당되는 게 사라졌어요. 2번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갔죠? 중간에 9번이 사라졌다. 그래서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글을 삭제하면 파일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미지 교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걸 하시다 보니까 이제 수정할 내용이 생겼어요. 삭제하고 나서요. 삭제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삭제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제 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컨트롤러 가시면 뭐냐면 지금 이제 실행이 되다가 두번세번 실행이 되면 여기 이제 선언된 게 그냥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델리트 파일 요겁니다. 델리트 파일에 해당되는 게 삭제해야 될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삭제할 파일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밑으로 내려서요. 익스큐트 메소드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예,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프라이빗을 지우세요. 프라이빗을 지우시고요. 델리트 파일에다가 equal로 null로 써주세요. null 이렇게 한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될 때마다 델리트 파일이 null로 세팅이 되겠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위에다 선언하면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 한개 수정을 해주시고요. null을 이렇게 델리트 파일을 null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그 수정해야 될 거는 뭘 수정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여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다 실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하세요. 접속하시고 뭘 쓰시냐면 그 이미지 언더바 라이크 부분을 선택하세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따로 만들어서 그이 SQL에 게시판 좋아요 기능, 그 이미지 좋아요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는데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삭제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안 했을 거예요. 삭제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크리에이트 탭 라이크라면서 여기 아이디하고에서 포린 키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레퍼런시스에서 포린 키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지정했는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온 델리트 여기다가 온 델리트 쓰시고요. 온 델리트 델리트 온 델리트 쓰시고요. 캐스케이드 붙여야 돼요. 여기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를 여기다가 아니 지금 접속을 하신 다음에 봐야 되네요. 접속. 제어들에 접속을 하자. 자,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 온 델리트 이렇게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 써주시고요. 온 델리트 캐스케 온 델리트 캐스케이드라고 붙이세요. 캐스케이드라고 붙이면 그 삭제하면 같이 삭제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없어지면 좋아요 한걸 전부 다 취소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온디렉트 텍스트헤드를 얘도 붙이고 이미지에 해당되는 내용도 붙이세요. 이미지 부분이 삭제가 되면 얘도 이미지가 삭제가 되는데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 좋아요는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온디렉트 캐스케이드를 둘다 이렇게 삭제하는 걸로 씁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온디렉트 캐스케이드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삭제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얘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행할 때는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실제적으로 테이블 쪽에 테이블 여기 이미지 라이크 테이블 쪽에서 이때 여기 이제 델리트 되면 여기 보시면 그 노 액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데이터 보시면 데이터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여기 데이터가 없으면 이 제약 조건에서 노 액션이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내 부모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삭제 못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줘야 돼요. 바꾸시는 방법은 이쪽에 연필이 있어요. 연필을 누르세요. 테이블은 이미지 언더바 라이크 테이블이에요. 연필을 누르세요. 연필을 눌러주시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연필을 누르면 여기 연필한 것에 여기 지금 이제 뭐라고 나와 돼 있는데 컬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약 조건 왼쪽에 제약 조건 태그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약 조건 했을 때 얘가 삭제된 열이 아이디 넘버인데 선택된 열이 아이디 넘버인데 그 삭제했을 때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셔야 돼요. 얘를 클릭했더니 이거 삭제 외래키입니다. 외래키에서 외래키를 클릭하시고요. 외래키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그 제약 조건 참조된 제약 조건에서 테이블이 멤버 테이블이고 제약 조건이 나오고 삭제 시맨 아래 보면 삭제 시 작업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작업숨으로 밑으로 내리시고 종속 삭제를 누르세요. 종속 삭제. 얘가 on delete cascade란 뜻이에요. 같이 삭제하자. 아시겠죠? 종속 삭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외래키도 클릭하시고요. 작업숨을 종속 삭제로 눌러주세요. 외래키 있는 거를 전부 다 종속 삭제로 이제 눌러준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no 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cascade로 바뀌어요. 됐죠? cascade로 바꿔놓고 이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되셨나요? 요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delete 파일 쓴 것을 execute 메소드 바로 밑으로 넣고 private을 지워라. 그리고 여기다 null로 세팅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한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image underbar like 부분을 우리가 실습 파일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onDelete cascade를 눌러서 사용해서 써라. 설정을 그 제약 조건을 바꿔줘라. 아시겠죠? 이런 걸 해주시고 나면 이제 삭제하는 것도 잘될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이미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게시판에 없는 이미지는 게시판에 없어요. 게시판에 보시면 저는 이미지가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번, 1번, 1번, 2번 여기 1번 이미지 이렇게 1번 개발 환경 설정 요거하고 그 2번 데이터 남기기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클릭해서 보고 왔는데 보고 리스트로 왔는데 왜 지금 삭제됐다고 계속 나오지? 이런 옛날에 남아있던 게 그냥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서블릿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랑 이거 2번 해당되는 거랑 꽃두 개. 지금 이게 꽃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요거만 남고는 이제 쓸데없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요거 얘가 지금 뭔지 봐야 되는데 클릭을 하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검사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이제 무슨 이미지인지 볼수 있어요. 플라워 01.jpg예요. 플라워 01.jpg 빼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이제 여기 운영을 위해서 1번 요거죠. 1번. 그다음에 2번이 요거예요. 2번. 요거하고 얘 12번이고요. 12번. 그 2번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01 요거다요. 요거는 지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완전히 지워주세요. 4개죠?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그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미지에서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보시면 요 4개는 남아있죠. 이렇게 4개가 남아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한개 삭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글쓰기 하는 거나 이런 걸 하시면 삭제가 되셔야 돼요. 이거 하고 다시 또 이제 오류를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JSP 서블릿을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 삭제해 볼게요. 이거 제가 로그인 안 했네요. 로그인 하시고 이미지 서버가 다이토라서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또 하셔야 돼요. 이미지 하시고 삭제 누르고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고 예 삭제됐습니다. 처리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보기나 이런 걸 하셔도 이제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삭제된 것만 이렇게 잘 삭제가 돼서 뒤로 오기가 문제가 있네. 뒤로 오기. 앞으로 갔다가 그 뒤로 가는 게 문제가 있네. 뒤로 가면 다시 나오네요. 뒤로 가기에서 그 했을 때에도 이제 소스 자체를 지워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 표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누르면 소스 지워라.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소스가 지워져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우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되었으면 삭제. 이제 여기 델리트 할때 삭제는 끝났습니다. 자, 요게 됐으면 이미지 수정하러 갈 때도 이제 동일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삭제하러 가자 이거랑 동일하세요. 삭제하러 갔을 때 이게 델리트 파일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쭉 일어나서 이제 삭제 말고 그 저희가 이 업데이트 포토 .2에 가십니다. 업데이트 포토 .2에 가세요. 가보시면 여기 이제 멀티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 넘어가는 거쭉 이렇게 받아온 거 쓰셨는데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리퀘스트를 던져가지고 이제 데이터 꺼내는 걸 했는데 멀티를 던져가지고 꺼내는 거는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좋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넘버를 꺼내가지고 받으셔야 되고 데이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에 대한 걸 꺼내서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멀티에서부터 delete, DEL 이라는 것을 또 꺼내서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넘겨야 받지, 넘겨야. 넘겨야 받는다. 아시겠죠? 어디서 넘기냐면, view.jsp에서 넘기고 있다. 지금 view.jsp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한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변경을 눌러서 하는데, 요 보여주는 게 view.jsp죠. 아시겠죠? 변경을 눌러서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숨겨서 보내는 거죠. 선택하는 파일이 있어서 이제 하시면 파일을 선택하면 숨겨서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iew.jsp에 가시면요.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거, 삭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div 그 모달창에다가 지금 세팅이 있죠. 모달창에다 세팅해서 쓰는데 여기 히든으로 막 넘기고 있죠. 페이지, 퍼페이지 넘버, 키, 워드. 그리고 한개더 넘겨요. 더 넘기시고요. 네임은 DEL. 델리트 하려는 파일명을 씁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v.file 네임을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삭제할 거다. 이거는 이제 얘는 삭제해 주고요. 여기 올라가는 파일은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파일은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넘겨서 변경할 이미지를 넘겨서 사용하는 것은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 저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DL이란 걸 똑같이 받는 거죠.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여기다 받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받는 것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죠.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그 멀티 파일에서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한개 받았어요. 받으셨고요. 여기 받아서 쓰는 걸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부여를 하고, 이제 그 델리트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데 파일 시스템이 아니에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get 파라메터죠. get 파라메터로 넘어온 데이터를 받는다. 파라메터로 받고요. 이름은 DL이에요. delete. DL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네임은 이제 delete입니다. delete 파일 네임. delete 파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델리트 파일 이렇게 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예, 자바 쪽을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로그아웃 처리가 돼 버리세요. 로그아웃 처리. 로그아웃 처리되면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해라. 로그인을 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미지 게시판 다시 클릭을 하시고 테스트로 작성한 거. 테스트로 작성한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소스나 아니면 F12 눌러주시고요. 그맨 끝에 div 여기 div 푸터 뭐 알티클인데 알티클 있는 부분입니다. 알티클 있는 부분에서 이 모달창 모달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폼 태그 아래 바로 아래 인풋에 쭉 되어 있는데 del 여기 delete죠. delete가 업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플라워 1.jpg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시나요? 그러면 얘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면 컨트롤러에서 받아야 되겠죠? 받는 게 이겁니다. 여기 get 파라메터로 del 이런 걸 받자. 그러면 이제 delete 파일 되세요. 그 밑에 건 동일하세요. 데이터 처리를 바깥치기를 처리해서 처리가 다 끝나면요, 여기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delete가 널이 아니면 삭제하러 가자. 되셨나요? 예,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폴더에 그 이미지가 여기 요 이미지가 한개 있어요. 지금 요고 이미지인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는 아요 이미지, 요 이미지. 지금 여기 이제 요겁니다. 요거 가운데 거제 걸로 봤을 때는 얘를 이제 이미지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 바꿔치기라고 했습니다. 변경 눌러주시고 그 변경할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다운 밑에 있으니까 다운 밑에 얘는 걸 선택을 할까요? LE 밑에 다운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바구니를 선택할게요. 열기 눌러서 전송 하시면 바구니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 보이시죠? 이미지 변경 잘 됐어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 가는 거죠. 폴더에 가 보시면 여기 그이꽃 이미지 화분 이미지는 없어지고 지금 바구니 이미지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한개 만들어 놓으니까 뒤에 거는 짧게 그냥 썼는데 다 되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